안녕하세요. 축복할 수 없으면 저주해라. 뭐 복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남에게 공손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네. 우리 이제 뭐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파렴치한 파렴치범, 사기꾼, 양아치들에게까지 그런 예의와 공손함, 사기깊은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그 양아치들, 막장 인간들이 되게 많죠. 그게 이제 조직에서도 많고 그 바깥 세상에서도 이렇게 되게 많이 겪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복수하고 저주해야 되는 거지. 그들에게조차 나의 사기깊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예, 철저하게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더 여유가 생겨야지만이 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남한테 내가 도움이 될수 있고 남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위선이고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균의 사람,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뛰어난 성품을 가지신 분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나의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그런 정말 위인들, 뛰어난 분들, 심성이 고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일단 예외로 하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복수해야 됩니다. 철저히 복수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왜 하겠습니까? 블로그를 왜 하겠습니까? 글을 왜 쓰려고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책을 왜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다듬기 위함인 거죠. 나의 길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21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록 지금 바닥으로 추락해서 어버버거리고 병신짓하고 사고를 치고 있지만 남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내가 내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계속 헤쳐나가고 개척해 가는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왜? 나아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어떤 걸로 돈을 벌어서 나의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만나는 이제 수많은 사기꾼들, 양아치들, 뒤통치는 협작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이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꼭좀 하고 싶은 거죠. 예. 뭐 핸드폰 이렇게 녹취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피해를 볼수 있고 내가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무기라는 게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당국은 정의롭지 못하고 되게 기계적이고 되게 좀 편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이렇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비하고 스스로 항상 뭔가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제 성동구에 그 지나가는 이렇게 40대 이렇게 가장 가족들하고 지나가는데 왜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웬 여성이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자기 아들 때리고 그 남성, 40대 남성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통수 치고 했던 게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그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고, 피해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지. 만약에 그게 촬영이 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뭐야, 아무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여성, 그 젊은 여성의 말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흘러갔다면은, 그 남성은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성추행범이나 이런 걸로 아마 걸려들었겠죠. 왜? 그 여성은 되게 집안 빵빵하고 뭐 회계사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예. 여성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페미니 뭐 성추행이니 뭐 뭡니까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따져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그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특히나 조직 사회든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관계든 간에 무수히 많은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록해야 되고 저장해 놔야 되고 의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든 좀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더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정한 방법 뭐를 이용해서 잘 되거나 뭐 지위가 올라가거나 돈을 덜 벌거나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적법한 방법, 내가 할수 있는 그 건전한 방법 안에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서 내 자리를 공고히 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위치를 이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든 견뎌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네 세상은 개떡같은 세상입니다. 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엉망이죠. 예.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라 생각하지만 좀 막막하고 잘안 보이죠. 내가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어렵죠. 상황이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지 내가 상황을 바꿔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내 자신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짐하고 각오를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이 되게 춥습니다. 바깥이 되게 춥고 날씨가 추운 만큼 뭐 보일러가 언다고 하고 수도꼭지가 언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을지로에 가면 주변에 뭐 노숙 가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근데 그분들이 뭐 되게 다뭐 인생을 헛살아서 뭐막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만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잠시 잠깐에 이렇게 실수 차고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나라가 떨어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받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란 이유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고객님에서 버티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와신상담해야 되고 어떻게든 복수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넘어서고 싶은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해안을, 지혜를, 방법들을, 노하우를 찾았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뭐, 루저다, 지질이다, 저렇게 사는 게참 한심하다, 비참하다, 별의별 얘기들 다할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들, 그 강심장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고 힘들고 답답하죠. 앞이 안 보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아마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눈 뜨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서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되게 그러신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편 삼아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닥거려주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어떻게든 나의 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내가 만들어가고 또 나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오래오래 평생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좀더 독려하고 자극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를 좀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하철 가봤더니 지하철이가 구세군 그 빨간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거기 가서 적지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막연하지만 나중에 돈좀 능사히 벌어서 저보다 조금 모자라신 분들에게 제가 좀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좀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 뭐 그러려면 제가 돈을 더 벌어야겠죠. 더 많이 벌고 능력을 더 키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좀더더잘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더더욱 하게 되니 뭐 아침부터 이렇게 횡설수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저주의
저주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주제 삼아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